다음 섹션은 comparing guesses. 우리가 추측한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과정이에요. 컴퓨터가 랜덤으로 생성한 번호와 우리가 입력한 번호를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게더 크고 적은지를 판단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수업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는 예습 시간이에요. 제3장은. 실제 세부적인 항목들은 제4장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다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모든 걸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인 개념과 흐름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읽고 다 해석을 하고 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점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comparing 어디 있나요? comparing guesses 여기 있는 모듈을 또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부분 있으면 그냥 이 부분이 좀 어렵구나 이게 뭘까 하고 메모만 남겨놓고 바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익스텐션을 설치하지 않으셨으면 익스텐션 들어가서 요네 번째 버튼이 익스텐션이에요. 여기 들어오셔서 러스트 관련되어 있는 익스텐션을 검색을 하셔서 설치를 필요한 것들 설치를 하시면 돼요. 제 경우에는 러스트 RLS라고 하는 것하고 러스트 그래머, 러스트 스니펫 이렇게 세 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 개를 설치를 해두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PLN 이렇게만 하고 엔터를 치면은 나머지 부분의 상당 부분을 자동적으로 완성해 주죠. 이런 기능들을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라인이 정리를 잘안 됐을 때는 또 마찬가지 단축키를 써서 라인을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 단축키 쓰는 것들이 포맷식 기능이 잘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이번에는 이걸 가져왔습니다. 스탠다드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커맨드 컴포넌트예요. 스탠다드 컴포넌트 오더링을 가져왔어요. 스탠다드 모듈에서 컴포넌트 모듈에서 오더링이라고 하는 오더링은 모듈이 아니고 다른 뭐예요. 하여튼 이남이라고 하는 건데 이남이 뭔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뭔가를 가져왔다. 가져왔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걸 쓰게 될 거예요. CMP. 컴포넌트가 아니라 컴패리즌입니다. 컴패리즌을 CMP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쓰느냐니까 쭉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match에서 guess, we guess는 뭐예요?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거죠? 입력받은 것과 비교를 해봐라. 뭘 비교하느냐니까 secret number. secret number는 컴퓨터가 생성한 거죠. 컴퓨터 생성한 시크릿 넘버를 서로 비교해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앞에 엔더 번호가 붙어 있죠. 엔더가 있고 여기도 엔더가 있습니다. 여기는 엔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더가 붙어 있는 것은 레퍼런스라고 표현합니다.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론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니까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값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요. 그게 러스트 언어의 특징입니다.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는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는데 러스트는 그래요. 그래서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오는 것은 주소만 가져오는 거예요. 주소. 얘가 저장돼 있는 데이터 공간에 주소만 가져와서 쓰고, 그리고 얘는 그대로 이 데이터, 이 데이터의 주인은 여전히 guess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the owner of data.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말하는 거죠. is guess. guess라고 하는 variable이에요. 이거,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니까 단지 빌려오는 겁니다. reference라고 하는 것은 borrow data from another variable. 다른 variable로부터 데이터를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오고 여기서 쓰는 거예요. 쓰고 난 다음에 소유권은 계속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크릿 넘버도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여기 시크릿 넘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 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시크릿 넘버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 이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주소, 메모리 공간 내에 주소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만 가져와서 우리가 필요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뭘 하느냐니까 이 compare라고 하는 요 다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점이 찍혀 있으니까 이 compare라고 하는 것은 이 guess라고 하는 이 guess잖아요. 얘의 instance 메소드가 됩니다. 그죠? instance 메소드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 얘와 얘를 비교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뭔가가 리턴되는 값이 있어요. 리턴되는 값을 가지고 그 값으로 그 값이 여기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프린트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보면은 패드 에러가 있죠. 패드 에러는 에러는 일종의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패드 에러와 비슷합니다. Similar to that of JavaScript. 그래서 요만큼이 펑션의 바디를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보면은 펑션 바디를 뭘로 컬리 브라켓으로 안 둘러싸는 경우가 있잖아요. 패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러스트에서도 이렇게 이것이 펑션 바디에 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리턴되는 값이 여기에 해당되면은 이걸 하고 리턴되는 값이 여기에 해당되면은 여기면은 여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라는 명령어가 바로 매치입니다. 매치는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게 매치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뭐냐는 거죠? 얘는 우리가 요 콜론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클래스와 클래스 메소드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르게 써요. 그러면 이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남입니다. 이남이라고 하는데 이 이남이 뭔지는 마찬가지로 우리 좀 전에 봤다시피 들어볼까요? 보시면은 제 4장에서 이남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4.13 섹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 저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여기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구동을 빌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빌드부터 하고 그러면 한참 빙글빙글 돌아서 빌드가 됩니다. 그런데 에러가 떴습니다. 뭐라고 에러가 떴냐니까 이렇게 떴어요. expected struct found integer 이렇게 됐어요. struct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integer가 여기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말이에요. 보시면은 마우스를 이게 빨갛게 지금 밑줄 꺼져 있잖아요. 이게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뭐라가 뜨고 있죠. 뭐라고 뜨고 있습니까? 보시면은 secret number 해서 mismatched type 타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struct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했는데 integer가 나왔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struct에서 string이라고 되어 있죠. string 자, string을 기대했는데 integer가 왜 나왔느냐는 거죠. 보시면은 우리가 이 guess라고 하는 걸 만들 때 뭘 만들었나요? string new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string object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요 new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타입스크립트의 construct 펑션과 같은 거예요. 클래스 메소드였죠. 그죠? 그와 똑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서로 secret number 얘는 뭐예요? secret number는 여기서 나와서 여기다 담았잖아요. 담으면은 러스트가 이걸 보고 아하 여기에 들어간 거는 integer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인티저도 정확히 말하면 U32라고 하는 타입의 인티저가 들어갑니다.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U32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guess는 데이터 타입을 string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타입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콜론 하나 찍고 그 데이터 속한 타입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입스크립트에서 공부했던 그 타입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string과 숫자, 인티저를 어떻게 비교하느냐는 거예요. 서로 같은 종류끼리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해결책은 뭐가 있나요? 밑에 해결책이 또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담을게요.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니까 guess라고 하는 것. 이 guess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string 탭인데
그것을 트림을 하고 지금도 보시면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했죠. guess라고 하는 인스턴스, 얘가 인스턴스잖아요. 인스턴스에 트림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그러면은 이 트림 메소드는 빈칸이라든가 줄 바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워버리고 문자열만 남겨놓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런 다음에 문자열만 남은 상태에서 pass를 합니다. pass는 우리가 JS 시간에 공부했던 그 pass와 똑같습니다. 뭐예요? 스트링을 인티저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문자열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30이라고 하는 문자열 형식을 32라고 하는 인티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 작업이 제대로 잘 안 됐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줘라 하는 거예요. 이 익스펙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패닉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닉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질리는 거죠. 컴퓨터가. 공포에 질리는 것을 패닉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뜻한 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런 거야? 라고 컴퓨터가 패닉을 일으키게 되면 이렇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중에 다 하나씩 다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그러니까 문자열을 스트링을 인티즈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하니까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나요? 밑에 빨간 줄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은 다시 지우고 빌드를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바뀐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런 해보죠. 런 하니까 guess the number, the secret number is 19 됐죠. 90, 제가 67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you guess the 67, too small, 너무 작네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too small 어디서 나왔나요? x 나온 거죠. 그죠? 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그림들은 이해가 되시죠?